자, 납산 축전지 연축전지입니다. 연축전지를 분해하였더니 브릿지 현상. 브릿지 현상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급판과 마이너스 급판이 있으면 이 플러스 급판과 마이너스 급판 사이에 어떻게 예, 가운데 격리판이 들어가는 거지. 뭐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달라 합선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붙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계속 충전 방전 하다 보면은 이물질들이 계속 급판에서 탈락이 되어서 아래쪽에 쌓이게 될 겁니다. 아래쪽에 쌓이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예, 분리하는 판 아래쪽에서 이게 전기를 흘려보내는 단락의 역할을 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브릿지 현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브릿지 현상이 생겨버리면 굳이 어떻게 플러스에서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렇게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작용을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쉽게 가면 되잖아. 여긴 저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브릿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브릿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충전하고 방전하는 이 사이클링이 쇠약했을 때 특히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이클링이 쇠약해져가지고 이런 브릿지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요거 뭐 용어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브릿지 현상, 사이클링 이런 것들, 그죠? 이 문제를 보면서 자 점화 시기를 점검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건 앞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파워 트랜지스터 TR 점검할 때 필요 없는 항목이었죠. 공전 시 엔진 회전수 및 그 엔진 회전수에서 뭐 점화 시기를 점검할 때 필요한 게 뭐다? 타이밍 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자, 그림의 전기 회로도의 기호의 명칭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D 모양으로 생긴 게 AND라고 했죠. AND, AND. 전 D 이렇게 외웠거든요. D가 아니라 이렇게 쏙 들어간 거를 OR 회로라고 하죠. OR 회로. 자, OR 회로라고 하는데 앞에 동그라미가 붙었죠. 원래는 어떻게 되는데 저걸 정식으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삼각형에 이렇게 동그라미 붙어야 되는데 요거 없애버리고 동그라미만 붙여서 얘를 뭐 부정 회로라고 얘기한댔죠. 그래서 OR 회로의 부정, NOR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NOR. 그래서 논리합 부정. 답 4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3번 이렇게 쉽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PG 엔진이네요. LPG 엔진에서 액체를 기체로 변화시켜주는 장치를 감압을 시켜야 가능하죠. 감압 기화장치, 베이퍼 라이저.